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어디를 가냐면요. 서울에 갑니다. 잠깐 일정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또 지방 러트. 한번 서울 갈때볼일다 보고 와야 됨. 이번엔 뭔가 업무 같은 느낌보다 여행 가는 느낌. 놀러 간다 생각하고 지금 이제 짐을 쌌고요. 현재 시각 오전 9시 6분이고요. 슬슬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짜라란. 오늘 강진님을 만나러 갑니다. 계속 서로 애정 표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오늘 가려고 어제 영상도 다 만들고, 할 일을 다 해놓고 갑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지금 이제 택시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짐 맡기고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행복해요. 항상 서울 올 때마다 날씨 안 좋아가지고, 눈치 게임 성공. 지금 올리브영 잠깐 갔다가, 강진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님이 핫플 몇 가지 보내주셨는데, 프롤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프롤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잘 보이는 빨간색 옷을 입고 왔거든요. 여러분, 강진님 만났어요. 프롤라라는 곳 왔습니다. 원래 네. 사람이 되게 많아서 웨이팅이 많은데 오늘은 평일이라서 사람이 없어요. 아, 여기 딱 명당인 것 같은데요? 네, 명당이에요. 앵글 얘가... 다르죠? 어? 그죠? 훨씬 근데 화각이 널... 아 그러네. 그래서 되게 더 동그랗게 보이네? 지금 비교 중인데요? 끼리님 이거 이걸 잘못 사셨대요. 이거 나 다른 유튜버 다 이거 쓰는데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빅시아랑 레그리아랑 똑같은 건데 레그리아는 일본 건가 유럽 건가 이래서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미니고 시리즈가 한 단계 윈 게 미니 X. 그래서 저는 얘를 구매를 해서 쓰고 있죠. 저 이거 왜 100만 원 주고? 이런 힐링 채널에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대힐링 시대. 제가 적당히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요즘에 그거 너무 재밌어요. 가계부 컨텐츠. 아 진짜요? 그 막 지하철 타는 것도 다 네네네 나오고. 맞아요. 근데 소비로그 찍을 때 가장 많은 소비를 하시는데 아니 나갈 때 이게 여러분 브이로그의 숙명이 그거예요. 집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재미없어요. 언니 아무것도 안 해줘도 재밌어요 라고 하시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내보내요. 트러플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맛있다. 이 향이 진짜 좋죠. 트러플 향 맛있겠다. 여러분 바로 앞에 LCDC 여기 구경 가보겠습니다. 좋아할 것 같아. 진짜? 가보자. 날씨 너무 좋네.
약간 서브웨이. 아, 이거 아,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여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식물이랑 네. 피규어랑 같이 연출하실 수 있어요. 저희 팝업스토어에서는 10% 할인해드리고 있어가지고. 이 보리 아니야? 오, 보리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주세요. 한 번씩. 네. 진짜 잘 쓸 것 같다. 그럼 저는 이 색깔로. 어, 맞네요. 그거 사고 뭐. 왔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꿀템. 소소하지만 개꿀템. 줄기템. 어 너무 귀엽다. 뭔가 신발 너 거 같아. 응, 너무 귀여워.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난 이거 보면서 언니 거 같다. 언니 좋아할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이제 뚝섬역으로 가서 서울숲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더워요. 좋은데. 초 덥다. 아, 초 덥다. 저희는 커피를 사서 가겠습니다. 고마켓 한번 둘러볼게요. 쉬운 거 너무 많아요. 아샷주를 시킵니다. 신기한 다리가 있어서 사고 싶어 하는 중. 저희는 아샷주를 시켰어요. 여기 이제 튤립이 쫙 펴있거든요. 여러분 날씨가 푸릇푸릇한 게 언니가 아주 알짜배기 코스로 저를 향수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 진짜 아, 이뻐. 안녕하세요. 대박이야. 편하게 가셨고 귀엽다 귀여워. 와 진짜 예뻐. 진짜 예쁘게 나왔어. 1위를 폭로합니다. 열심히 영상 다 찍어놓고 영상에 나와도 되냐고 보면 폭로합니다. 지금 감성 샷을 찍으려고 여기다 놔둔 모양이네. 제가 방해하겠습니다. 눈에 띄네랑 누텔라. 근데 어떻게 먹지? 네, 지금 이게 진짜 되게 애매한 구도거든요. 약간 가생이에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 좀 진해 보여. 아 이거 뭔지 알지? 어 예쁘다, 그치? 이렇게 찍어. 되게 평화로워 보여. 그치? 앵글에서는 되게 한적한 곳에 힐링하는 느낌. 그리고 약간 똥땅거리는 음악 넣어주면 돼. 숲속에서 운영 네. 하는 느낌으로요? 그런 느낌. 여러분 저희 꽃구경 실컷 하고 갑니다. 와 예뻐. 사진 찍어주세요. 어 여기서 찍어주세요. 아 맞네. 사진 어떠신지 모르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 나초봐요. 귀엽고.
강정이 집 왔고요. 지금 이제 언니가 땅맷집 파스타 만들어준다고 해서 매우 기대 중입니다.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여기 영상에서만 보던 이 각도로 찍고 있어요. 냉동. 자취인의 필수품. 물이 필요하거든요. 이 모든 레시피는 저의 채널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마리오카트 시키는 중.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진짜 맛있겠다. 지금 비주얼이 딱 좋죠? 딱 좋아요. 제가 이거 먹어보다니. 땅맵집 파스타? 제가 모든 유튜버들한테 전수하고 있거든요. 전파해야 되거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미쳤다. 그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못 먹음. 간이 좋아요. 간이 많이 잘 됐어요. 이거는 제가 대만에서 사온 파우더인데 이걸로 요리를 또 해보려고 생각 중이 있어요. 저도 뿌려주세요. 약간 맵나요? 약간 마라 땅콩 맛? 맛있지? 근데 그게 파우더가 된. 갑자기 대만에 온 것 같아. 그거 드라이프 맛도 진짜 맛있다. 그게 메인이고요.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 면이 두꺼워서 좋아요, 개인적으로. 안녕.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잘 먹고 갑니다. 맛있게 먹고 가요. 조심 가. 안녕. 너무 영혼 없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 여러분 숙소 왔고 지금 체크인하고 물이랑 좀 사야 돼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인하러 가볼게요. 508호. 들어오자마자 약간 한옥 스트? 따라따라따. 심플하게 더블 베드 있고요. 화장실은 그냥 깔끔한 이런 느낌. 샤워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운하게 화장 싹 지우고 맥주 마실 거예요. 서울도 계속 미세먼지 있다가 오늘 딱 마침 좋았던 날이어가지고 서울 숲도 다녀오고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 숲에서 구독자님도 만나. 구독자님이 너무나 쿨하게 인사해주시고 가셨어요. 아, 너무 개운해. 이거 폰즈 다 써가가지고 그냥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클렌징 폼은 로베틴 거 이거 챙겨왔습니다. 코앞에 지금 뭐 났는데 너무 아파요. 성수 근처에 숙소를 찾아보는데 뭐가 진짜 없더라고요. 성수 쪽에 원래 숙박이 많고 그런 곳은 아닌가 봐요. 검색했을 때 여기가 거의 유일했는데 엄청 막 추천할 만큼의 그런 숙소의 퀄리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위치 하나는 끝내준다. 여행자들에게 그냥 하루 묵고 갈 정도의 그런 숙소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편의점에서 맥주만 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냥 자기는 조금 아쉬워서 맥주랑 같이 먹을 야식을 사는데요. 요즘에 유튜브랑 인스타에 탕후루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유행에 또 뒤처질 수 없다면서 이렇게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거 왕가 탕후루고요. 짠! 우와! 짠! 딸기, 블루베리, 귤, 샤인머스캣. 맥주도 까. 난 어른이니까. 맛있다. 이거 무거우니까 빨리 먹어버릴게요. 제일 궁금했던 블루베리부터.
블루베리겠죠? 샤인머스켓. 귤. 샤인머스켓은 살짝 제 스타일 아닌 것 같고, 의외로 귤이 되게 맛있다. 근데 자기 전에 이렇게 단 거 먹으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만. 너무 달면 맥주 안 먹음. 블루베리가 되게 맛있네요. 딸기. 역시 딸기는 근본 같은 맛.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제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못 자서 밤 되니까 꽤 피로가 올라오더라고요. 내일 또 열심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굿모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수에 끼리 베이글이 있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근처에 있어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저거 다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 씻고 왔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세상 집에만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도 잘 없고 거의 없고 매일 집에서 편집하고 촬영하고 그렇게 일상을 보내거든요. 부산에서는 아싸 있나, 서울에서는 어쩌면 인싸 있지도. 근데 이제 서울만 오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서울에는 정말 인프라가 좋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게, 사람도 많고 문화생활 즐길 것도 많고 쇼룸 팝업도 즐길 게 많고 볼 거, 할 것들이 많으니까 되게 바쁘게 호로록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숙소 바로 앞이 성수 미니뮤트 쪽인데, 어제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서울 왔어요 이렇게 했더니, 예전에 한번 인사 나눈 적 있는 담당자님께서 혹시 성수 올 일 있으면 구경 오라고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파인트 카푸어 매장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숙소 돌아서 미니뮤트에서 조금만 더 가면 팝업 매장이더라고요.
구경 가는 김에 잠깐 들러야겠다 싶어가지고 급작스러운 초대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서울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유튜버 친구들, 크리에이터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서울에서의 일정은 그냥 저라는 사람으로서의 일정이라기보다는 끼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님들께서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서울에 오면 정말 실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피부로 딱 와닿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럼 저 얼른 준비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오늘은 성수에 가보고 싶었던 곳들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하플 가보자고. 치수에는 구디스 왔고요. 이런 것들 있습니다. 여기는 숙소랑 되게 가까워서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이게 스탠드 오일 거였구나. 제품은 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다음은 파인드 카푸어 구경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선물 잔뜩 받아갑니다. 챙겨주셔가지고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은 미니뮤트입니다. 미니뮤트는 재고가 없어요. 이거 챙겨주셨어요, 몽쉘. 감사합니다. 하플 중에 하플. 성수 감자탕 왔습니다.
정복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까지 성수 핫플 투어는 끝입니다. 되게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좋은 구경 많이 했다. 포스터 마지막은